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과 김장김치를 나누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영동교회 김장 나누기는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양쪽을 모두 돕는 방식이어서 주목됩니다. 영동교회 김장 나눔 현장, 조희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춧가루와 각종 젓갈을 무채와 잘 버무리고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채워넣자 맛있는 김장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새우젓도, 갓도, 파도 다 넣었어요. 대파도 넣고. 예. 고추도 좋은 고춧가루를 써서 좋고요. 이날 담근 김치는 1,300포기. 재료 준비에서부터 박스 포장까지 서울 영동교회 성도 80여 명의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남성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버무리는 저는 이렇게 집사님이나 근사님도 맡기고 이렇게 포장, 이 포장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전공입니다. 서울 영동교회와 크리스천 라이프센터가 3년 동안 함께해온 김장 나눔은 농촌교회와 도시의 미자립교회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봄 충주 전원교회와 배추 계약 재배를 실시해 농촌교회와 주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줬습니다. 또 농촌교회는 그 농촌 지역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농촌 선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이렇게 담근 김치는 가출 청소년 쉼터 등 시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 그리고 미자립교회에 전달됐습니다.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전병로 목사는 여기서 가져간 김장김치를 도시락 봉사를 해온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왔다며 지역 선교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지역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의 반응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게 이렇게 나 있어서. 정성이 듬뿍 담긴 김장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넉넉한 겨울나기를, 작은 교회에게는 지역의 신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